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팔운동. 골프장 가면 뭐 이런 동작 쉽게 볼 수 스윙 있을 것 연습. 같아요. 그렇죠. 네. 치기 전에 뭔가 잘 해보려고 이런 동작들을 하는데, 이 샷을, 이 임팩트를 잘 하려고 각도를 끌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동작을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공이 오른쪽으로 지금처럼 가거나 탑볼 생크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목을 끌고 내려와야 된다, 풀리지 않고 잘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손으로 하면 안 되면 몸으로? 팔로? 네. 바로 이거예요. 골반이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드레스에서 이 끌고 내려온 느낌을 손으로 이렇게 오다가 손으로 띡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가만히 있고요. 힙을 돌려서 손목의 각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것만 알고 가시면은 이 남들이 그렇게 끌고 내려와야 돼 하는 거, 그거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 느낌을 살려서 한번 샷을 한번 해볼게요. 네. 굿샷. 네. 이 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게 중요할까요? 끌고 내려와야 되는 이유. 도망갈까 봐? 끌고 끌고 내려와야지 조금 더, 몸을 쓰게 되나요? 네, 맞아요. 제가 이 힙을 막 돌렸잖아요. 이 끌고 내려오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 끌고 내려온다라는 거는 체하고 내 팔하고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돼서 임팩트까지 길게 와서서 맞는다. 이런 거고, 그냥 그 반대는 풀려 맞는다. 이런 건 이런 동작인데요. 이렇게 풀려져서 맞으면 나는 7번으로 지금 치고 있는데 이 각도가 이렇게 들어와지면 9번 각도처럼 이렇게 눕혀지게 돼요. 그러면 거리가 안 나가고 퍼올리듯이 스윙이 되니까 이제 뒷땅도 나고 거리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끌고 내려와야 된다 하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이 펴져서 내려오면은 7번을 7번대로 답게 치지 못하고 9번처럼 치게 되거나 뒷땅을 치게 된다. 이런 거예요. 네. 네. 두 번째는요. 이 각도가 잘 끌고 내려와지면 이 각도로 인해서 속도가 나요. 근데 우리 그 도끼질을 딱 상상을 해보면 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끼질을 할때 이거를 자, 제가 지금 도끼질을 하듯이 이렇게. 근데 도끼질을 할때 이렇게 하는 거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쵸. 손목이 너무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건 도끼질을 이렇게 하면 뭐 나무든 뭐든 그 깨지지가 않아요. 도끼질은 그냥 이렇게 내리칩니다. 이렇게 내리치면은 손하고 이채 또는 도끼에 각도가 그대로 와서 맞는데, 그래야 속도가 나고 파워가 전달이 돼서 훨씬 더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끌고 내려와야 되고 손목이 풀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걸 손으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헤드로 공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공을 잘 맞출 거야 그러면서 헤드로 맞추려고 하다가 그 풀리는 게 나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힙 동작만 알면 된다라고 보여드렸는데, 네. 자, 이 손으로 헤드로 맞추려고 할수록 더 손목은 풀리고 끌고 내려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에서 요거를 딱 해주면 손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왜 그럴까?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힙을 먼저 싹 돌려주면요. 얘는 저절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체가 떨어져 내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요, 헤드와 손에 하지 않고 내 힙을 돌린 다음만 딱 생각해 주시면요, 그냥 저절로 되게끔 해야 훨씬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힙을 돌려야 되는데 좀 이게 동작이 처음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동작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저랑 따라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체를 그냥 이렇게 앞에 몸 앞에 두고 먼저 하체만 싹 돌리는 걸 해보세요. 하체만, 이게 타겟 방향으로 돌리는 건데요. 내가 스윙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려주고 느낌은 배꼽이 목표를 보게 돌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어깨가 나가면 하체가 돈 게 아니라 네, 상체로 돈 거예요. 네. 지금 신영 아나운서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네. 거의 상체와 하체가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 마네킹의 상체를 놔두고 도는 근데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유연하신 거예요. 이게 상체하고 하체가 딱 분리가 되는 딱 그 동작인데. 왜 안 하세요? 네, 하체가. 저는 뭔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상체가 뭔가 따라다니는데요? 따라가려고 하는데 박승희 아나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이렇게 쉽게 하체만 이렇게 돌려보시다가 이번에는 어드레스 자세를 하신 다음에 네. 딱 공 앞에 어드레스 자세를 하시고 이 자세에서 딱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힙이 돌아가는 이 힘으로 살짝 손이 타겟 방향으로 딸려가게. 네. 그냥 손으로 이거 아닙니다. 손만 띡 아니고요. 여기에서 힙이 돌면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딸려오게 이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이렇게. 자, 그 느낌으로 그냥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내가 일부러 팔로 끌고 와서 이 손목의 느낌 이렇게 안 하고 딱 그 히프만 생각하고 공을 쳐보는 겁니다. 네. 굿샷. 네. 그래서 하체 리드가 탁 스타트가 되면은 탑에서 도미노처럼 하체 가고 하체가 먼저 딱 출발만 해주면 도미노처럼 순서대로 상체 그리고 이 골프채가 싹 지나가지면서 아주 이상적인 임팩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내 스윙을 딱 찍어보면 임팩트 자세에서 이렇게 이 손과 클럽의 모양이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돌기 때문에 약간 왼쪽을 향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되면은 잘 끌고 오신 겁니다. 임팩트 자세가. 그냥 어드레스랑 똑같은 느낌이라면 과정이 무언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프의 느낌을 탁 가져오시면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힙 느낌을 이제 이렇게 채로도 잡고 했는데 나는 도저히 이게 유연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상체만 두고 도는 게 안 된다. 몸으로 느낌이 안 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지금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네. 친구의 도움이요? 그렇죠.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네. 자, 여기 자세를 어드레스 제가요? 자세에서 네,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도와주는 친구예요. 네. 친구가 딱 와서 잠깐 악수 좀 할까요? 왼손을 악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딱 잡고 있을 거예요. 친구한테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려보세요. 그렇죠. 이 느낌. 이 느낌. 네.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죠? 어디가 땡기세요? 다 땡기는데요. 일단 하체 쪽이 굉장히 많이 당기고 네. 여기 허벅지 안쪽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아놓고 당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육 선거 보이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요. 진짜 잘하시는 건데요. 지금 하체로 만약에 하체 그리고 이 다리 왼쪽에 느낌이 오고 있다면 베스트고요. 왼쪽에. 근데 만약에 이게 손으로만 한다. 한번 이 손으로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는 손으로만요? 다리 안 하고 손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당겨져요. 안 당겨지죠. 네. 힘도 안 생기고 이때는 좀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요. 그렇죠? 어깨만 당기죠. 네. 이거는 잘못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신 것처럼 하체로 싹 돌잖아요. 그 옆구리 왼쪽 다리 진짜 좋은 자세예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진짜 좋으시네. 근육이 지금 다 섰어요. 진짜 이거 평소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주 좋은 자세였어요. 아니. 네.
스윙을 할 때 이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왼쪽 힙, 하체.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이 당기는 느낌을 이렇게 가져서 왼쪽 그 힙, 다리 그리고 옆구리 느낌까지 잘 와줘서 내가 당기고 있다면 이제 좀 느낌이 더 쉽게 샷할 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팔로만 하면 절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당기는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샷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몸이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굿샷. 그래서 손목이 풀리지 않고 잘 끌고 내려오려면 하체를 먼저 첫 번째로 손이 아니라 하체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체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 하체만 신경 쓰다 보니까 공이 제대로 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체만 신경 쓰다가 공의 이 타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에 그건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공의 전달을 또 해야 되는데 공의 전달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자, 먼저는요. 공 없이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를 하신 다음에 네. 클럽 헤드를 오른발 앞에다가 놔주세요. 오른발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왼발 앞을 지날 때까지 그냥 자 전 긁어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면을 그대로 긁어주세요. 자 오른발 앞에서 왼발 앞을 지날 때까지 그대로 긁어주세요. 자, 근데 긁을 때 이거 긁은 거 아닙니다. 바닥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닿아 있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헤드가 오른발 앞에 있는 헤드가 손하고 헤드가 같이 출발해서 끝까지 헤드가 지면에 붙어서 이렇게 바닥을 눌러주는 느낌. 약간 빗자루질 하듯이 맞아요. 이렇게 네. 쓸어주는 네. 거 따라하면 되겠네요. 네. 그 이미지를 가지면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빗자루질 하듯이 이렇게 그대로 처음부터 왼발을 지날 때까지 헤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손은 안 움직이고 헤드만 달랑 가면 바닥이 닿지 않고 헤드가 지면에서 뜨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네, 여기서 또 캐스팅, 손목이 풀림이 나와지는 거고 손과 클럽 헤드가 같이 나란히 지면 눌러주는 이 느낌만 좀 쓸어주듯이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해주면 임팩트 구간이 굉장히 정확해지고 손목이 풀리지 않아요. 자, 이거를 이번에는 이제 공을 두고 긁어볼게요. 오른발에 놓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아. 네. 왜냐면 또 공을 놓고 해봐야 좀 느낌이 손맛이 나니까 오른발 앞에 놓으신 다음에 오른발 앞에서 왼발을 지날 때까지. 이거 약간 제가 예전에 필드하키를 했었는데 필드하키 할 때 페널티 샷 할 때는 네. 이거 채를 뒤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땅에 붙인 채로 그대로 밀어서 넣어야 돼요. 그 약간 그런 그 거랑 느낌. 똑같네요. 딱 맞을 것 같아요. 필드하키 하신 분들이 이 느낌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를 잘 치시나 봐요. 제가 잘 치는 김치채분인데요. 옆에서 굉장히 비웃으셨어요, 방금. 아, 그건 아니고 살려면 참 어이없는 아주 어이없는 네. 근데 저 연습이 진짜 좋아요. 저걸 해보면은 이렇게 손목 캐스팅하는 느낌이 아니라 볼을 막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진짜로 잘 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공을 대고 긁어내는 그 미는 필드하키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그 느낌을 가진 다음에요. 그거를 처음에 풀 스윙의 느낌을 가지면 좀 어려우니까 작은 스윙, 그러니까 하프 스윙 정도로 해서 샷을 좀 감을 익혀보시는 거예요. 무언가 교정을 할 때 한 번에 이 빠른 스윙을 휙 하는 이 임팩트 구간을 고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해보거나 스윙을 그러니까는 원래 하던 스피드보다 천천히 하면서 하거나 그 자세를 느껴보는 거죠. 그 구간을. 아니면 작은 크기로 해서 스윙을 하프 스윙 정도로 해서 감을 잡아보는 거예요. 아까 그 긁어갔던 그 느낌, 손이 달랑 가는 것이 아니라 헤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긁어간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면요.
제가 근데 이 샷 어디서 좀 가끔 그 보는 거 같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임팩트 구간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하면서 어떨 때 이런 샷을 하거든요. 투어 선수들이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바람 불 때 공을 낮게 보낼 때 딱 이런 느낌을 갖는데 아, 바람 타지 않게 네.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 방금처럼 이 임팩트 구간을 그대로 가게 되면요. 클럽 헤드의 로프트, 이 서져 있는 각도가 굉장히 세워지면서 공은 탄도가 원래 이렇게 있었다면은 세워지면서 공의 출발이 낮게 가고요. 그러니까 앞바람 불어서 우리가 바람 타지 않게 할 때 딱 이런 느낌의 샷을 많이 해요. 아, 네. 정말 낮게 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 연습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손목 풀리는 느낌이 확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의 느낌은 이 임팩트 구간을 지나갈 때 지면을 그대로 눌러가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더 본질적인 하체를 회전하는 게 딱 되면 그러면은 이 풀리는 거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땅을 너무 쳐버릴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뒷땅이 너무 이렇게 나버릴까 봐. 뒷땅이 날까 봐. 네. 그렇죠. 그게 딱 그겁니다. 아니면 땅을 그냥 파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의식을 손 바닥에 두지 않고 그냥 정말로 그때야말로 몸만 생각하셔야 돼요. 도는 거.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이 동작을 하면서 뒷땅만 맞고 푹 찍혀버리는 게 낫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걸 잊어버리고 힘만 회전해서 이 회전으로만 친다. 힘만. 네, 그러면 몸이 싹 돌면 내가 의식해서 이걸 치려고 안 해도 과정 중에 그냥 돌아만 주세요. 와. 네. 그러면 진짜. 또 쉽게 또 뒷땅을 안 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런 딱 그 질문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이 끌고 내려오는 거는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나요? 맞아요. 그죠? 끝까지 해야 되면 너무. 그럼 그냥 체를 끝까지 바닥에 대고만 있어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스윙을 뭐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이거를 돌려야 되잖아요. 네.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아, 너무나도 이게 언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자, 어드레스 했을 때 몸 앞에 체를 딱 90도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왼쪽 평행 지점까지 채를 딱 놨을 때 이 사이에서 양팔이 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클럽과 내 팔이 일직선을 펴진다. 그러니까 임팩트 때는 각도가 있고 이 사이에서 90도 사이에서 펴진다라고 생각하면 네. 임팩트는 너무 좋은 임팩트가 되고 그 이후에 팔로우가 자연스럽게 돼요.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나는 이게 느낌이 길게 오는 게 잘 맞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바로 이 앞에서 편다고 생각했을 때 잘 맞을 수 있어요. 스윙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임팩트 때 펴지는 거 아니고요. 내 팔과 체가 임팩트 때 펴지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끝까지 가서 체가 이 평행을 지나는 이 높이까지 이거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내 몸에서 90도 하고 지면에서 이 90도 요 사이에 어디든 좋아요. 이 사이에서만 양팔이 체랑 촥 펴진다. 여기서 풀린다. 라고 생각하면요. 임팩트 때는 확실하게 각도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할 때 여기서 편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사이에서 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임팩트 때는 저절로 아주 잘 끌고 내려와지고 그다음에 팔로우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질 겁니다. 네, 손목이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거리도 나가고 정확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샷은 그 이제는 그만 이 헤드 손으로 맞추는 거 생각하시고 몸만 싹 돌아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류가영 프로의 레슨 들어봤는데요. 지금 또 실시간 질문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주호님께서 일반적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 프로님들보다 훨씬 상하체의 꼬임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 손을 더 써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유연성과 그 연습량에 따라서 프로들은 이만큼 돌아가고 프로들은 또 이만큼 돌아가서 이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작게 돌아갔다고 해서 더 많은 손이 써지면은 오히려 캐스팅 그러니까 손목이 풀리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적게 돌았어도요 적게 돌았어도 순서는 하체부터입니다. 하체부터 적게 와주시고 그 양만 적어지는 거지 순서는 확실하게 하체부터 갔을 때 훨씬 좋은 샷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JW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렇게 힙을 돌리면서 맞으면 어드레스 때 스퀘어로 정렬한 게 임팩트 순간 헤드페이스가 틀어지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아, 우리가 몸이 이렇게 몸을 많이 돌면 헤드가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을 더 돌려야 스퀘어로 맞을 확률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손을 안 쓸수록 더 페이스는 일직선이 되고요. 그만큼 몸이 많이 돌수록 스피드와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돌면서 팔이나 손목을 썼을 때가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은 안 쓰고 그냥 몸만 돌잖아요. 그러면 헤드 페이스가 틀어지지 않고 그냥 속도만 붙어요. 이 힙이 돈다라는 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힙을 쓰려고 했더니 뭔가 틀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손목을 그 덩달아서 움직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은 잡고 힙은 돌리는 거는 그렇게 방향성에서 잘 맞을 수 있으니까 믿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